네, 여러분들 오늘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윤석열.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뽑았냐면요. 과거에 박근혜가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TV조선이랑 조선이랑 우병우 사단이 정면으로 붙습니다. 그때 우병우를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보수 언론지였는데. 매국 언론지들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오히려 송희영 주필을 우병우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치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태룸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는 있어요. 3중 4중으로 검찰로 에워싼 거예요. 3중 4중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에워싼 거예요. 그만큼 윤석열이가 자기 본인에 대한 어떤 최상병 특검은 본인을 겨냥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김건희 특검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실 권력 서열 1순위인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죠. 그래서 말은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오히려 시민사회 수석실은 공석이 돼버리고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따라가는 지금 집권 말기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중 성벽으로 도배된 용산집무실 우병우 사단 출신이에요, 이 사람. 우병우 사단 출신 여러분들 오래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드릴게요. 이놈들이 우병우 사단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별수사본부장의 이영렬 중앙지검장이었고 특별수사팀장이 윤곽근 대구 고검장 얼마 전에 변호사로 해갖고 사고 쳤던 놈 검찰총장이 이 당시에 김수남이었습니다. 이때 우병우 사단에서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김주현 대검 차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인간들 중에 우병우 사단의 핵심 노승건, 정점식 의원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고요. 요런 놈들이었어요. 거기에 김주현 대검 차장으로 분명히 이름을 올렸던 점입니다. 우병우 라인의 지금 급한 거죠. 이 김주현이가 사실 17기인가 그래요. 윤석열이가 23기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 결국은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확실히 되면서 최상병 김건희의 특검이 다가오자 결국은 민정수석실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원래는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국정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기능을 맡았지만 무게 중심은 대체로 민심 청취가 아니라 사정기관 지위에 대부분 다 활용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윤석열도 지난 대선 때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김주현이가 사법연수원 18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원석이가 27기예요. 검찰총장보다 9기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밑에 하발이 우병우 사단에서 대검 차장할 때 이원석 같은 애들은 그냥 부장검사 정도밖에 안 됐던 애들이에요. 응? 검찰은 누구보다도 위계 질서가 엄격하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어느 조직보다도 검찰은 기수나 위계 질서가 엄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 통제를 손쉽게 하려는 겁니다. 응?
결국 민정수석실이 뭐냐, 실질적으로 사정기관을 관장을 하고 수사 내용을 미리 받아보는 역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시죠? 혹시나 이원석이가 딴 마음을 품고 수사를 지휘를 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내용을 미리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결국은 뭘 갖고 있냐,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응?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응? 이게 가장, 이게 민생이랑 무슨 관련이에요? 그냥 본인 수사. 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할 때는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으로 본인들에게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를 대항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민정수석실의 부활의 의미는요,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게 있어요. 국회를 통제하겠다. 각종 그 비위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말 안 듣는 국민의힘 비위 정보, 야당의 비위 정보를 수집을 해요. 여태까지 민정수석실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야, 그러니까 이 강력한 야당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위 정보들이 있어야지 캐비넷을 만들어서 국회를 압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지금 윤석열이가 민정수석실 부활로 가장 기대하는 거는 검찰 수사를 통제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해갖고 뭐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반부패 수사 2부에 가 있어요. 명품패 사건은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 종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관련된 김건희에 관련된 사건들을 민정수석실을 이용해서 검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수사예요. 그런 의도예요. 결국은 최상병 특검은 이번 5월 28일 정도에 밀어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기가 된다 그래도 22대에서 다시 올리면 돼요. 그리고 22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거고, 가장 저는 우려가 되는 거 이거예요. 수사정보 수집. 수사정보 수집입니다. 국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여서야대 정부에서 거부권을 더해서 민정수석이라는 국회 견제수단을 추가한 것은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청취의 목적으로 정보, 경찰,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에 뭐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각 경찰서마다 정보경찰 있죠? 알고 계시죠? 각 경찰마다 정보과 있잖아, 정보과. 그거를 민정수석실에서 다 그 정보과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다 받아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절대 상임위에서 행자부를 내주면 안 된다. 응? 행자부를 절대 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민정수석실이 결국은 경찰의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 여기저기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 뭐 어디에서 무슨 썰이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해갖고 전부 정보 경찰을 활용한 캐비넷 정치가 시작됐다. 그쵸? 정보 경찰을 이용한 캐비넷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행안위를 제가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미리 얘기한 게, 검찰은 이제 견제 대상이고, 이제 검찰은 특검이라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특검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는 행자부를 절대 상임위를 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검찰은 우리가 견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검찰이 워낙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검찰 개혁도 했고 했지만 그럼 경찰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고 결국은 김주현이라는 사시 18기를 윤석열이가 임명한 것은 왕수석이에요. 왕수석.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모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김주현이라는 자가 어떤 거냐면 사법연수원 18기인데 우병우 사단의 한 축이었죠. 한동훈이는 윤석열 사단의 기획통이에요. 그렇죠? 기획의 전문가였어요. 검찰이 기획한다는 거는요 사실 조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중요한 물론 중요한 사건의 기획을 통해서 일망타진 뭐 조직폭력배를 일망타진한다던가 마약사범을 일망타진할 때 기획을 잘하면 그 수사 방향을 정하는 건데 사실상 이 정치검찰들의 기획통은 사실상 수사를 덮거나 수사를 부풀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바로 한동훈의 대선배가 기획통 김수석이에요. 김주현이에요. 김주현. 이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62년생인가요? 59년생인가요? 윤석열 나이가 몇 살이죠? 윤석열이 몇 년생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윤석열이 몇 년생이지? 윤석열이 60년생인가요? 12월 18일? 얘는 61년생이에요. 윤석열이가 어렵지 않죠. 응? 윤석열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러면 김주현이가 어떤 인간이냐? 1989년에 노태우 정부 때 서울지검,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을 합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 지원 과장을 해요.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지냈고요. 언제 옷을 벗었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찰을 떠납니다.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찰을 떠났고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김앤장에 있으니까 웬만한 사건들 검찰 단계에서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앤장이 비싼 겁니다. 이런 자들이 김앤장에서 2021년부터 일했고 과거에 김주현이라는 자는 대표적인 정치검찰이었고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그 보셨겠지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낼 때 바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의자가 받았다는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자예요. 이자예요.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의자가 받았다는 사건을 지휘했던 자가 바로 이 김주현입니다. 그러나 1, 2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표적으로 표적수사라고 나왔었죠. 발탁 배경에는 그러면 왜 김주현이를 처음에는 박찬호 소리도 있었는데 왜 김주현이를 윤석열이가 임명을 했냐. 졸라 친하대요 둘이. 둘 졸라 친하대요. 언제 친했냐 해로 넘어가면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차떼기 사건 벌어지죠.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벌어졌을 때 그때인가? 그 당시에 대선 불법 자금할 때 한나라당이랑 그 당시에 민주당이랑 동시에 수사를 노무현 대통령도 받겠다라고 해서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서 바로 근무한 잡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검찰의 사조직을 하나 알려줄게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만든 친목 모임이 우검회라고 있습니다. 우검회 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검회 이 우검회라는 뜻이 뭐냐면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우검회에 소속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라인이라 불리던 한동훈, 그 다음에 이원석 현 검찰총장, 이완규, 윤석열의 친구 있죠? 이완규 법제 윤석열 그 당시에 누구죠? 이완규가 누구 변호 박근혜의 변호사였나요? 이완규 법제처장 여기에 윤석열 사단의 박찬호 변호사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 이 밖에도 김이 사람들이 우검입니다. 그 다음에 김주현은 평검사 시절 대구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윤석열과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민정수석으로 낙점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을 민정수석에 시켰냐? 딴거 아닙니다.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 라인에 속해 있는 우검에 한동훈, 제가 이원석 믿지 말라 그랬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검의 소속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할 때 이원석이를 검찰총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의혹이 다 풀려요? 박지원 전 원장은 뭐 이원석이가 윤석열이를 들이받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얘네들은 검찰의 하나회 같은 윤석열이가 만든 우검회라는 조직에서 검찰총장이 나오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나오고 이완규 법제처장 박찬호 변호사 다 있던 거예요. 응? 그리고 이 김주현 얘가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에도 개입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가 법무부 장관 누구 시켰죠? 17기. 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기예요. 그리고 김주현이가 18기예요. 검찰총장이 27기입니다. 완전 혹시나 모를 검찰의 반란을 다 제압하는 거예요. 응?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17기 올드보이들이에요, 다. 응? 결국은 사정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온 거밖에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하면 생각나는 사정기관 뭐 있어요? 응? 뻔하잖아요.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응? 이런 거다 지금 통제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섬뜩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김주현이가 어떤 자냐? 우리가 2016년도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죠.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김주현이는 누구, 어디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병우 사단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게 우병우 사단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 그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놈이 과거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우병우랑 진전 검사장 사이에 넥슬린이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응?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진전 검사장은 우전 수석과 대학 및 검찰 선후배 관계로 우전 수석이 넥슨과 부동산 거래를 할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인물이었고, 이에 검사장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병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진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 그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때 이게 국정농단에 넥슨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바로 얘네들과 진정검사장과 우병우랑 같이 근무하던 2006년도 그 당시에 김정주 당시 넥슨 대표의 부친인 김교창 변호사 소유의 11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었고 2016년 7월 진정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던 이금노 특임검사팀이 김정주 대표 소유로 의심되는 주택에 압수수색을 갔다가 김주현 민정수석이 실거주하고 있어 철수한 빌라가 바로 그 부동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그 당시에 특임검사가 조사를 갔는데 김주현이가 살고 있었던 거야. 소름 끼치죠. 어? 넥슨 김정주 소유로 의심되는 주택을 압수수색을 갔는데 그 집에 김주현이가 살고 있었던 거야.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소명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2016년 국회 법사위에서 그 어디서 돈이 나서 저거를 살았고 뭐 그런 뭐 전세로 살던 집을 빼야 해서 주변 부동산 두 곳을 통해 알아보고 계약을 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당시 김교창 변호사가 누구냐면 김정주 넥슨 세장의 아버지라 그랬죠. 김교창 변호사가 집주인이라는 사실도 김정주 대표가 아들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김정주 넥슨 대표의 아빠 이름으로 된 빌라였는데 자기가 그냥 우연히 얻은 게 김정주 대표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당시에 진전 검사장 거의 구속됐을 거예요. 그때 검찰이 희생양을 삼아갖고 우병우 사단을 칠 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 내가 또 정리를 잘하잖아. 그 당시에 왜 갑자기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왜 갑자기 넥슨의 김정주 사장이랑 뭐 이런 그러니까 재벌과 검사장들이 연결됐다라고 이게 까지냐면 우병우 사단을 해체하기 위해서 조중동에서 터뜨린 거예요. 조중동에서 우병우 사단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계속 싸웠잖아. 근데 우병우 사단을 몰아내려고 계속 조중동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 검사장이라고 진 뭐죠 이름이? 진 검사장이 걸린 거예요. 이 진 검사장이 보니까 뇌물수수를 한 거예요. 김정주에게 돈을 받아갖고 사건을 무마해줬던 걸 잡아낸 거죠. 조중동이. 그래서 진 검사장을 뇌물 삼아서 이 일을 우병우 사단이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진검사장을 잡으려고 막 압수수색을 하려다 보니까 김주현이까지 걸려든 거야. 진경준을 잡아서 우병우를 치려고 조중동이 취재를 했는데 그래갖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조중동이나 우리 그 민주당 국회 법사위에게 밀려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이 진경준을 잡기 위해서 김정주의 소유로 의심되는 집을 압수수색을 갔더니 김주현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병우 사단에 그 당시에 진경준, 김주현 다 넥슨의 김정주와 연관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김주현이가 너 거기 너 넥슨의 김정주와 너 진경준과 너 다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셋이 라고 물었는데 아 자기는 집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집이 김정주 넥슨 회장의 아버지 집이었는데 그 아무리 우연이라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전세 짓고 하다가 구한 집이 김정주의 아빠 소유의 집에다가 전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리 있는 정치검사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건희 명품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켜봐달라.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요거를 오늘 좀 한참 심층 분석을 했거든요. 오늘 검찰총장이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지켜봐달라. 이거는 제가 보면 벌금 정도로 기소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론에 밀려갖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얘네들이 짜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김건희 소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그 다음에 벌금 요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최소 근데 그거 김건희가 야 너 미쳤어 씨발 새끼야 어딜 오라가라야 그러면 서면조사 이거는 김건희의 선택입니다 오빠 그냥 내가 갈게 그러면 김건희가 가는 거고 씨발 새끼 뒤지고 싶어 하면 안 가고 서면조사고 근데 김건희가 여우잖아 김건희가 보면 이 국정 난맥을 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번 출석하겠다 어떤 사건이 한번 터지면 출석할 수도 있고 결국은 청탁 지켜봐달라 이거는 뭔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종의 대통령실과 얘기가 됐다는 거죠 왜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품백 사건으로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그쵸? 명품백 사건으로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도 없고 명품백 사건으로 윤석열을 잡을 수도 없어요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원석이 임기가 9월이에요 임기가 9월이라는 거는 이미 3개월 전이면 이원석이는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이라고 봐야 돼요 차기 검찰총장을 물색을 하거든요 차기 검찰총장을 물색을 하기 때문에 한 3달 전부터는 이원석이가 임기 전에 자기도 뭔가 수사의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서 명품백 사건의 기소 의견으로 해서 뭐 벌금이나 때리고 자기는 물러나면 검찰총장 이원석이가 김건희 수사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김건희 수사 받지 않았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켜봐 달라는 것은 뭔가 앞으로 김주현과 소통을 해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봐요 중요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면요 윤석열이 걸려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지만 이 사건을 덮게 한 거는 윤석열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 김건희만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을 여태까지 수사를 못하게 한 게 검찰에 근무하면서 모든 사건을 막은 게 윤석열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당연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윤석열만 개입돼 있겠습니까? 한동훈이는 개입이 안 개입돼 있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명품수사 사건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김건희 사건의 핵심은 명품백은 사실 김건희의 개문박차를 하는 것이고 김건희의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이거는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진짜 주가 조작한 놈들은 벌써 구속돼 있고 다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주가 조작을 하고도 소환조차 안 당하고 재판도 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김건희예요 그 다음에 왜 제가 김건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누누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윤석열이가 국정에 어떤 이해도가 있고 자기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래도 야 너 좀 나대지 좀 마 이런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정말 잘 해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2부속실 왜 설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쇼스에서도 만들었잖아요. 윤석열이가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하는 것은요, 김건희가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순간 김건희의 동선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제2부속실이라는 대통령 부인을 사실상 보좌하는 부속실이 생기는 거는 김건희가 앞으로 통제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김건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약속이 잡혀 있고 대외 행사로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지난 어떤 김건희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2부속실을 안 만들잖아요. 왜 안 벌써 특검 얘기 나오고 김건희 잠수 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여론에 있어서 대통령 부인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2부속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제2부속실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것도 결정권이 김건희한테 있으니까. 제가 한 거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좀 한번 꼭 좀 보고 가시면 이해도가 빠를 겁니다. 어디 갔지? 도와줘. 로렌 찾아줘. 로렌 찾아줘. 여기 있다.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청와대 안에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통령의 사촌 이상의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건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도 없고요, 특별감찰반도 없다 보니까 처가나 본가나 그 누구도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건희나 김건희 오빠 이런 애들은요 저 아무도 터치받지 않고 거기에 김건희는 제2부속실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김건희를 누가 건드려요?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이유를 만드는 순간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김건희의 동선이 밝혀져요. 김건희의 일정이 다 기록에 남고 제2부속실에 김건희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는요 밤에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최은순이도 지금 뭘 하고 다니는 줄 몰라요. 김건희 오빠가 건설업자를 만나고 다니, 옛날 같으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불러다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감찰반이라고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청와대 안에 특별 5월달에 G7 언제 한 거야? 청와대 안에 내가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이거를 특별 감찰반이라는 게 있어. 이거 언제 5월달에 G7 회의 이거 며칠 날 한 청와대 거야? 안에 안개나 5월달에 G7 회의가 있을 때 이탈리아 총리 멜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김주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어떤 놈인지. 김주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범해라 그랬나요 아까 제가? 사조직에 속해 있던 김주현이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왔냐, 정권이 막판으로 치닫다 보니까 모든 사정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우검의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소속이었고, 넥슨의 김정주, 그 다음에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와 아주 친묵한 사이였고. 난 진짜 궁금해. 야, 왜 제2부속실 안 만들어? 너희들 뭘 찔리는 게 있어? 안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